이번에는 보험 골든타임 앞으로 접수된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에 대해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보험 고민 확실하게 골든타임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도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네. 제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네. 제가 CI 보험인가 그거를 하나 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를 만약에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돼도 보상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전문가가 확실하게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네, 지금 이분은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 CI 종신보험 해지를 고민하신다고 합니다. 아, 네. 제가 이 방송을 촬영하면서요. 걱정 우려스러웠던 게 CI 보험은 무조건 나쁘니까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의 시청자님의 고민처럼 약을 드시고 있다라면 이미 손해보험사 쪽에서는 유병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 유병자는요, 일반인들보다 보험료를 조금 더 비싸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하신 CI 보험이 언제 가입하셨는지, 또 얼마나 유지를 하고 계시는지, 또한 약관을 살펴보고 지금 것이 더 유리하다면 유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비도 만약에 같이 묶여 있다라면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랑 상담을 하신 후에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